매운 라면 하바네로 오씨 캐롤라이나 리 엑스페퍼 캐롤라이나 리 엑스페퍼 쓱가갖고 오늘은 매운 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구독자 20만 달성에 정말 감사합니다. 뭐 실력은 없지만 항상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구독자 20만 기념으로 매운 라면 5개 끓였습니다. 5개 건고추 올리고 그리고 산초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. 동글동글한 산초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얼얼한 맛이 느껴질 것 같네요. 그리고 매운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할 줄 알았죠. 예. 당연히 예,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 한번 떡볶이 먹을 때 많이 넣었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더 추가해서 넣겠습니다. 틈새 레드페퍼 뿌리고 짬대로 넣어줘야 됩니다. 하바네로 그 다음 고스트페퍼 오씨 확 썩어질 뿐. 고스트 페퍼, 그 다음 캐롤라이나 리퍼. 이게 좀 시끄멓네. 마지막으로 엑스페퍼는 색깔이 연해서 여기 덮으면 안 되니까 뒤쪽에 뿌리겠습니다. 색깔이 약간 뭐 노란 느낌? 카레 같은 느낌. 굉장히 듬뿍 많이 뿌렸죠. 여기 캐롤라이나 리퍼. 와 매운 냄새. 캐롤라이나 리퍼 넣겠습니다. 여기다가 엑스페퍼. 어우. 손 좀 씻고 사진 썸네일 하나만 찍고 바로 먹겠습니다. 굉장히 매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되네요. 와우. 쓱가갖고 눈에 튀면 끝장입니다. 이거 우와 너무 맵다. 와, 씹히는 게 산초입니다. 와, 첫입에 바로 물무야겠노. 면상호 더 매운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.
와, 입이 맵네. 입이 매운 거 잘 못 느끼는데. 와. 일단 면은 다 먹었는데,
얼굴 좀 따가워서 세수 한 번만 하고 밥 조금만 말아서 국물 다는 안 먹고 밥 조금만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입이 맵네. 피부가 굉장히 따갑고. 밥이 뜨거워서 그런가. 아이씨, 더 맵노. 이 산초가 굉장히 진해요. 와, 입이 마비되고 있습니다. 예. 뜨거우면서 매우면서 하여튼 입을 예, 못 살게구네요. 이 산초가 너무 많이 넣었다. 산초를 와, 마라탕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.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소주 5병 먹은 게 바로 지금 땀으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. 캐롤라이나 리퍼랑 이 엑스페퍼가 세네요. 입에 묻으면 굉장히 따가워갖고. 해볼까? 도전해볼까? 이 걸리적거리는 건고추를 일단 빼고, 얘들은 별로 안 맵습니다. 비주얼용으로 넣은 거고. 아, 산초가 좀 빡시네.
없노. 진짜 많이 먹는 겁네. 이것도 매워서 뺐다고 하실까봐.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굉장히 느리지만 예, 20만 달성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빨리 안 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하는 게 중요하죠.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습니다. 빡시네, 빡시. 와.